필 에듀월드가 개발한 맥퍼즐은 특허와 디자인 등록을 받은 영어 교구와 영어 교재, 영어 문장 5 형식 맥퍼즐은 영어 핵심 문장을 다양한 놀이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. 주어란 동작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붙여준 이름, 완전자동사란 주어만 있으면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, 주어. 불완전자동사란 보어의 도움을 받아야만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, 보어란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보충해주는 말, 주어. 완전타동사란 목적어의 도움을 받아야만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, 목적어란 동사가 행하는 동작이나 대상이 되는 말, 수식어란 중심어로 쓰이지 못하면서 중심어만 수식하는 말, 주어. 수여동사란 목적어가 꼭 두 개 있어야만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, 간접 목적어란 주는 대상을 가리키며 에게로 해석됨, 직접 목적어란 주는 대상물을 가리키며 을과 를로 해석됨, 주어. 불완전 타동사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도움을 받아야만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, 목적어. 목적격 보어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. 길 에듀월드는 특허와 디자인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맥퍼즐 영어 교구 시리즈를 개발했어요.